스프링부트 내부 캐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자바의 자료 구조 100%를 다 담을 수 있죠. 하지만 레디스 같은 경우는 레디스 캐시 같은 경우는 자바의 자료 구조 100%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리스트, 맵 이런 자료 구조는 되는데 우리가 만든 직접 자료 우리가 직접 만든 자료 구조잖아요. 멤버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약간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저장해서 샌드하면은 403 안 돼요. 지금 어디서 막힌 거냐면은 어디 갔냐 여기서 막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멤버를 객체화를 지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항상 네, 중요한 건데 이런 레디스 같은 데 있잖아요. 객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사용자 정의 객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 있잖아요. 뭐 멤버 뭐 RS 데이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직접 저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JSON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get member 맵을 리턴하는 녀석을 하나 일단 받아 볼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캐싱을 해보겠습니다. 멤버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find 이렇게 해서 username 하고 or else 뭐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o map 이런 걸 하나 만들면 되겠죠? 맵은 투 맵은 이제 요거를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걸 했고 그 다음에 return new 멤버인데 이 맵으로부터 그러니까 참고로 맵은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맵은 어차피 뭐 맵은 맵은 이제 레디스에 저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맵은 맵 형태는 상관없으니까 일단 맵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허. 우리가 이미 이거 만들어 놨죠. 맵으로부터 다시 만드는 거 해놨고 이렇게 하면은
자, EXIT에서 DB 하면 다 날리고. 클리어.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 자, 이제 로그인 한번 날려주고. 테스트가 아니죠. 이거죠. 어, 그래도 403 나오네요. 오류 메시지 한번 볼게요. 클래스 롱 캔낫 비. 멤버 44에서 일어났대요. 멤버 44. 잠깐만요. 네. 멤버 투뱁 아이디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쓸데없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nstance of long 이면은 근데 뭐야, 둘 다 롱이잖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instance of 리스트면은 좀 이렇게 범용성 있게 좀 만들어 볼게요.
다른 건 뭐라 안 하겠지. 403인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메시지가 좀 달라졌을지. 자, 네, 떴네요. 이게 빠졌습니다. 액세스 토큰이 빠졌어요. 이제 JWT 만드는 용이랑 맵이랑 약간 달라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마 몇번더 오류 날 거예요. 이제 떴네요. 드디어 키좀 한번 까봅시다. 자, 지금 유저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다시 차분하게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서부터 토큰을 받아와서 그 토큰으로부터 유저네임을 받아온다. 그쵸? 그 다음에 get by username, cached. 네, 요거는 뭐 됐어요.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내부에서 호출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요거 호출할 때 있잖아요. 같은 객체 안에서 호출할 때는 이게 요 캐시어블이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요렇게 받아볼게요. 이렇게 받고 이거를 멤버 맵이라고 해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뭐 그러니까 프록시 방식으로 아마 되는 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얘를 바로 호출한 거면은 얘가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호출하고 얘가 옆 동네에 있는 얘를 호출한다? 그때는 안 먹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얘는 필요 없겠네요. 날리고 로그인 이렇게 하고 날렸어요. 드디어 떴네요. 멤버 1 보이시죠? 자, 멤버 1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링크드 해시 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맵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됐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정말 쿼리가 실행되는지. 자, 해볼게요. 하나 하면은 바로 이제 아티클부터 되는 거죠. 게다가 얘 좋은 점은 얘는 껐다가 켜도 어때요? 이 데이터는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샌드를 보낼 때 바로 아티클만 쓰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자, 일단 됐어요.